나는 아주 비관적인 상황이 돼버렸다. 절박해지니까 잊고 있던 기억들이 떠오르더군. 사람들은 내무부 차관으로만 기억하는 내 아버지가 초대 관선 경제시장이었고 임기 한 달 남았을 때 그곳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건 말이다. 나는 내년에 경제시로 나간다. 선배님. 너를 밟고 싶지 않았어. 그래서 진상필을 선택한 거다.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지. 나는 내가 정치가인 줄 알았는데 정치꾼이었어.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뭐란 말해야 하는 건지